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8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우이자 시낭송가 그리고 오디오북 리더로 활동하며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온 복희니 이수보 대표가 첫 장편소설 꿈꾸는 낭송 공작소를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청중들 앞에서 시를 소리내 읽는 시낭송을 소재로 꿈을 향한 열정과 그 열정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수보 작가를 만나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목소리예술연구소 대표이고 작가를 겸하고 있는 이수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저희 단체 복희니의 본부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목소리예술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복희니는 목소리와 관련된 모든 예술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낭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체 낭독 같은 것들, 그리고 성우 연기, 그리고 저희는 그 올 11월 25일에 김종철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이 꿈꾸는 낭송 공작소는 소년과 어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던 중에 그 이 신앙송에 대가인 노인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거, 그리고 좋아하는 해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하나의 어떤 두 사람, 어떤 신앙송이라는 매개를 두고 두 사람의 어떤 인생적인 어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어떠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꿈을 부추기는 어떠한 책이나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 꿈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는 어떤 글이나 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 미디어 분들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일을 쭉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중에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적절한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어떤 지혜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꿈꾸는 낭송 공작소 이 장편 소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시인들이 나쁠 수도 있지만 시잖아요, 시. 근데 그 쓸모가 없는 그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한다는 건 더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없음에 대한 것들을 소재를 가지고 가장 쓸모있음에 대한 어떤 지혜를 찾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보잘것없고 지금은 상당히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또 꾸준히 했을 때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새삼아마 느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근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지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다른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설은 어떤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신앙송이라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만 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삶에 대한 좀 성찰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나름의 좀 위로가 되는 그러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주변에도 선물하기에 참 예쁘게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꼭 1독 하시기를 권합니다. 꿈꾸는 낭송 공작소를 읽다 보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내면을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 공유를 함께 이야기하다라는 공론 프로젝트로 그림책 읽어주기 워크숍과 워크숍 참여 후 책 읽어주는 동아리에서 활동한 분들 20명을 모집합니다. 워크숍은 그림책에 대한 이해부터 그림책 선정과 읽어주기 실습으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4회차 수업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암동 새날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곡 최순우 기념관에서 2023 문화가 있는 날 한옥 즐기기 테마로 고요한 마음 차와 명상이라는 8월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차를 마시며 차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고 신영정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최순우 옛집 뒷마당에서 호흡을 고르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0일 오후 4시와 7시에 최순우 옛집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6일부터 네이버로 예약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곡 최순우 기념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을 비우고 여유롭게 고택에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8월 수여반을 모집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생일 케이크와 고구마 치즈볼, 초코 바나나 푸딩, 멍 소세지 등의 간식을 만들어보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9일과 16일 총 2회차로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6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별도 2만원입니다. 완성된 영양식을 포장해갈 용기와 앞치마, 칼을 준비해야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둘째 주 성목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